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금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유럽을 공포로 뒤흔든 흑사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흑사병하고 전염병하고 정치 변혁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죠. 이 사실상 흑사병은 유럽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둘중 하나가 죽은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팬데믹 정도가 아니고, 이 사실상 공포심이, 이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아주 극악으로, 최악으로, 이 두려움이 휩쓸고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는 크게 동요하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현재 뭐 코로나가 돌고 있죠. 뭐,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처럼 콜레라로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시대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의미에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한번 보면 보다 더 이 현재가 더 분명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전염병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흑사병이 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뭐 사실상 이것은 유럽만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 아시아에서도 흑사병이 이 시기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울러서 이 중세 말 흑사병이 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문 사진도 그렇고 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새 부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17세기 유럽 의사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쓴 덮개와 마스크가 있는 가죽 가운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방역 도구를 이용해서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부리처럼 삐죽이 나온 부분에는 이 공기를 여과하는 허브나 식초를 머금은 스폰지를 넣은 것이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 중 감염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흑사병은 이 공기 감염이 아니고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생긴 이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시기에 이 흑사병은 지금보다 더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은 코로나라는 감염병균에 의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온 질병인지, 누가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도저히 과학적으로 밝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황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상 모든 전염병의 시작은 전염병과 전쟁과 교역 도시, 즉 교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일단 사람이 살아야지 되죠. 뭐 사람이 살아도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고 이 도시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어야지 전염병이 돕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전염병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렇다면 이 흑사병은 어떻게 유럽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일을 빼먹었네요. 346년이 아니고 1346년에 킵차크 한국의 통치자 자니베크의 몽골군이 흑해 크림반도의 카파, 현재는 페오도시아의 돌연 출현에서 포위 공격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3세기 초반에 이탈리아 제노바 상인이 세운 교역 도시가 바로 이 카파입니다. 몽골은 이 무역 거점을 발판 삼아 유럽 진출의 야심을 품고 카파 공격에 나섰던 것이죠. 이 공성전 도중에 여러분들이 이 공성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농성전과 공성전은 이 성을 사이에 두고 어떤 입장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농성전을 벌이는 거고요. 성을 공략하려는 사람들은 공성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 몽골군이 공성전 도중에 이 몽골군 진영에서 이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씩 쓰러져 나갔던 것이죠. 예, 적과의 교전 중에 죽은 게 아니고 사실상 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고요. 사실 과거 전쟁에서 대부분의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서 죽었다기보다는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시에 이 사실상 수인성 전염병이 대부분이죠. 전염병의 거의 70, 80%가 이 수인성 전염병인데 이 물관리가 전쟁 중에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식수를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설사를 한다든지 이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질병에 감염이 돼서 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상 자기 진영에서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몽골군은 전염병으로 죽은 병사의 시체를 투석기에 장착해 성 안으로 날려보낸 뒤 퇴각하게 됩니다. 흑사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선물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제노바가 이 흑해 크림반도 연안에 세웠던 페오도시아의 그 유적 중에 일부가 있길래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포위된 성안은
피난민으로 가득 차 협소했죠. 전염병이 퍼지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면서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제노바 상인들이 도시의 성을 빠져나와 이탈리아로 급히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와중에 이 전염병에 감염된 쥐와 벼룩도 이들과 함께 이동했던 것이죠.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제노바 상인들이 탄 무역선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이 메시나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원인 불명의 흑사병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딘 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 엄청난 참극이 유럽인들을 덮치게 됩니다. 예, 몽골의 각궁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한번 그냥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가 봤습니다. 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요. 길거리에도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치우고 또 치우라고 지시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보이죠. 14세기에 종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참혹한 죽음의 예고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을 치료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겠죠. 문제는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백신이라도 있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시기에는 백신은 둘째치고 뭐 1800년대에 파스텔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는 뭐 백신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치료 방법은 더더욱이나 없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질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유럽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 의해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상 흑사병이 오늘날까지도 공포와 죽음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메타포로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세볼게요. 사실상 이 원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흑사병의 원인은 이 몽골의 이 카파 침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사실상 이 질병의 사실상 그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없다는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전염병의 원인은 대부분 풍토병에서 뭐 예를 들어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 특정 지역의 풍토병에 지나지 않은 것이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와중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영국으로 영국군이 이제 묻혀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죠. 심지어 그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유행하던 시기에 동시대에 조선에서도
이 질병이 이 콜레라가 퍼지기도 합니다. 흑사병도 마찬가지죠. 원나라와 가장 가까웠던 나라가 고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마도 이 고려에도 이 흑사병이 많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요. 기록엔 뭐 제가 확인하진 못했고 고려사를 연구하시는 분들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시 이런 모를 전염병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흑사병도 고려에 많이 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고요. 대부분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가 이 원인이에요. 대부분의 전염병의 원인은요.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뻐꾸기도 그냥 우는 법은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왜 뻐꾸기 얘기를 하지? 아, 예, 죄송합니다. 뭐 사실상 뭐이 몽골 지혜에 의해서 이 흑사병이 전파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거기에는 고려지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몽골지만 그러진 않았고 아마 고려지도 뭐그 인근에 있는 뭐 여러 나라의 지들이 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흑사병이 이 창궐하기 직전인 14세기 초에 흑사병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 200년간 이어져온 기후 온난화가 이 14세기에 들어서면서 돌연 기후 한냉화로 바뀌면서 기상 이변이 속출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요새 이 기후 온난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기후를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자라는 역사가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사라는 게 요새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보통 기후 한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빙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빙하기라고 그러면 이 시기에 유럽 대륙이 또 빙하로 뒤집혔나 이렇게 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후 온난화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알 테니까 그냥 기후 한냉화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기후 한냉화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후사 책을 읽으면 아마 소빙하기라는 표현으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빙하기라고 그러면 오해 여지가 많아서 사실상 기후 한냉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멋대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기후는 사실상 온난화와 한냉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 결과예요. 기후는 온난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돌연 한냉화로 바뀌는 경우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한 2세기를 텀으로 해서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다가 또 한냉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냉화 현상이 나타나다가 다시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엉뚱한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연평균 기온이 1, 2도씨 뚝뚝 떨어져 농작물 작황이 나빴죠.
1315년 대기근이 유럽 전역을 덮치더니 7년간 흉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허덕였고요. 이 사방에서 아사자와 굶어 죽는 자와 동사자, 얼어 죽는 사람마저도 속출하게 되죠. 기후 한냉화로 인한 기후, 이상 기후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엔 종말론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흑사병까지 덮친 것이죠. 감염자의 팔과 다리에 검은 반점이 생기므로 흔히 흑사병이라 불립니다. 뭐 학명으로는 패스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감염자의 팔과 다리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 흑사병, 패스트에 는 원래 이 미얀마 북부 지방의 풍토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인도의 풍토병 일부 지역에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전파되듯이 이 사실상 흑사병도 같은 방식으로 전파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몽골군의 미얀마 공략 때 병사의 몸에부터 북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를 공략했을 하죠. 이 몽골군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지역을 까지 베트남을 넘어서 미얀마까지 군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1331년 호베이에 이 흑사병이 크게 위세를 떨쳤다는 원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병균을 지닌 벼룩에게서 올분 쥐들이 곡물 마차와 교육 물자에 숨어 사방으로 퍼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340년대 후반에 제노바 상인들에 의해 서유럽까지 발을 디딘 셈입니다. 13세기 중반부터 몽골이 구축한 동서교통로가 등장한 것도 이 흑사병이 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두세 명이면 전염병이 돌래야 돌 수가 없겠죠. 한 100명 정도, 한 3,400명 정도 1제곱킬로미터당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역이 활발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퍼지는 것이 이 전염병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1206년 몽골 초원에 거의 모든 부족장이 참석한 쿠릴타이 부족장 회의에서 우주의 지도자라는 의미의 칭기즈칸으로 추대된 후 머지않아 칭기즈칸은 이 동서교역로의 기초인 실크로드를 열게 됩니다. 이 초원의 사막화도 이 몽골의 팽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3세기 초반 몽골의 초원지대는 극심한 가뭄 현상이 엄습하게 됩니다. 이 초원이 빠르게 사막화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초원의 사막화 요 근래에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것도 시기마다 이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싸잡아서 초원은 사막화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구
지구 온난화냐, 한냉화냐에 따라서 이것이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네요. 오랜 세월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유목민들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칭기즈칸은 이 초원의 유목 세계를 통일하고 그 힘을 모아 비옥한 농경지대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몽골 마와 이 말과 그리고 강력한 탄성을 지닌 각궁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죠. 칭기즈칸과 그 후예들은 중국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과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고려만 빼고요. 자, 여기서요, 이 몽골 말이 등장합니다.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동성이 뛰어난 말은 아니에요, 몽골 말이. 이 몽골 군인들은 이네 필, 다섯 필을 동시에 몰고 가죠. 한 군인이 네 다섯 필을 동시에 몰고 가고요. 이 말이 지칠 때마다 계속 갈아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난 거지, 몽골마 자체가 기동성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약간 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기동성이 뛰어난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궁이 이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조선의 활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칼이 유명하고요. 중국은 창이죠. 창이 유명하죠. 나라마다 이 독특한 군사 문화가 존재하죠. 또 전략 무기도 존재합니다.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이 몽골인들은 이 역참 제도를 만들어서 광활한 땅을 이 서로 연결하고요. 동서 무역로가 바로 이 역참 제도 때문에 열리게 됩니다. 몽골 통치자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안전을 보장받아 이 동서 간의 상인, 물품, 사상이 활발하게 왕래하는 것이죠. 들쥐와 그들의 기생하는 벼룩도 함께 이동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동서 교역로가 이 시기에 뚫리게 되면서 세계가 하나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미얀마 지역의 푸토병에 지나지 않았던 흑사병이 그야말로 팬데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 사회의 문명화 과정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마을과 도시를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문명화 과정입니다. 사실상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고요.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전염병이 돌래야 돌 수가 없겠죠. 일단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을 시키려고 해도 전염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마을과 도시를 이루어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실상 전염병도 생기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탓에 전염병이 쉽게 전파된 것이죠. 이웃 도시나 국가와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사이 병원균도 교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영균 자체도
인간의 문명화와 비례해서 파괴력과 생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인류의 역사는 병원군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이 죽음의 승리, 이 사실상 제목을 이 그림의 제목에서 따왔던 거예요. 예, 죽음이 너무나 만연해 있으니까 이 사실상 죽음의 승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이 사회적 격변과 공포감을 조성한 이 흑사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봉쇄죠. 사실상 이 도시에 외국 선박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군인들이 진영을 짜고 있고요. 아, 여기 승려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뭐 신부들이긴 하군요. 신부들의 모습도 보이고 이 죽음들을 만연한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흑사병의 파괴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흑해 크림반도의 카파를 통해 이 서유럽으로 상륙한 흑사병이 이후 초래한 결과는 파국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전파력과 파괴력에 모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원인도 몰라. 어떻게 고칠 줄도 몰라. 그런데 사망자만 서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2의 1에 뭐 학자에 따라서는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2분의 1은 너무 참혹한 것 같아요. 그냥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아니,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 여하튼 그래요. 서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마을과 도시마다 시체가 넘쳐났고 성직자, 영주, 평민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과 죽음 앞에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했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후에 농민 반란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등에 대한 요구를 많이 주장하기 시작하죠. 아니, 성직자도 영주도 평민도 모두가 죽음 전염병 앞에서 평등한데 왜 신분 간의 구별이 굳이 필요하느냐고 그들은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게 되죠. 뭐 그거는 이제 영향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이 환자와 말만 섞어도 이 감염된다는 뜬소문마저 돌 정도였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벼룩과 쥐와 관련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환자와 말만 섞어도 감염된다는 뜬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병의 원인과 전파의 메커니즘들을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기도 외에는 달리 묘책도 없었죠. 소위 말하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쓰이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일날 연속해서 이 흑사병이 사회,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동안에 수업을 새로 변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실상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 공지를 드렸고요. 그 리포트를 10월 약속된 시간에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그 주차과제를 제가 저번 주에 내지 않았습니다. 5주차, 4주차과제는 여러분들께 내드리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5주차 금요일 강의에서 이 주차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번 주는 사실상 화요일 날 추석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주 한 주제씩 끝내는 개념으로 가려다가 약간 좀 엇박자가 나서 특강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주차과제를 넣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주차로 넘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